안녕하세요. 저는 댄스포츠 강사 이정임입니다. 요즘 코로나19 확산으로 우리 회원님들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고 계시는 회원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댄스포츠 강좌를 복지관에서 지금 온라인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너무 무료하시고 또 힘들어하시는 우리 회원님들 이렇게 화면상으로 만나뵐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댄스포트 동작을 이렇게 화면상으로 익혀 놓으시면은 나중에 저희가 개강했을 때좀더 여유롭게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어서 우리 회원님들이 동작도 익히고 운동도 되고 그리고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상반기 때 실시했던 룸바로 결정했습니다. 룸바로 여러분들한테 시연을 해 보이겠습니다. 룸바 동작은 4분의 4 박자예요. 그리고 스텝은 3보. 왜 3보냐 하면은 그건 제가 시연을 하면서 회원님들한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나머지 1보는 서 있는 박자입니다. 그럼 우리 초급반 회원님들을 위해서 기본 베이직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뒷모습을 보여서 회원님들이 좀 편안하게 볼수 있게끔 그렇게 일단은 먼저 시연을 해 보이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른발은 그리고 한마디 더 할게요. 앞으로 내려놓지 마시고, 예, 들기가 힘드시면은 양옆으로 여기 힙본 이게 톡 튀어나온 데 있죠? 거기다 여기 이렇게 대세요. 예, 이 상태에서 제가 팔 하나씩만 움직이면서 예, 시연을 해 보일게요. 자, 그러면 뒤로 돌겠습니다. 자, 오른발은 사이드로 예비보인 상태. 예, 이 상태에서 중심 이동을 오른발에다가 갈 겁니다. 이렇게. 예, 투. 했죠. 그다음에 왼발이 오른발을 스쳐서 앞으로 뻗는데요. 오른발에 체중이 뒀을 때 왼발이 앞으로 뻗을 수 있는 보폭이 내가 앞으로 갈수 있는 보폭입니다. 그래서 투 갔다가 다시 오른발 따라가지 마시고 그대로 쓰리 예, 하나 둘입니다. 다시 왼발로 이렇게 가셔서 포. 예, 와는 서 있는 박자예요. 그래서 이게 베이직 무브먼트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앤드 오른발 예비보인 상태. 원, 투, 쓰리, 포. 원, 서 있는 박자. 앤드 오른발, 왼발, 투, 쓰리, 포, 원. 예. 그리고 오른발은 뒤로 백을 하는 건데, 내가 오른발을 보폭은 무릎과 무릎이 스치는 부분이 오른발을 뒤로 갈수 있는 보폭입니다. 요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놓으세요. 하나, 예. 다시 둘, 사이드로 셋, 넷은 서 있는 박자. 자, 우리가 지금 베이징 무브먼트를 했습니다. 요거를 옆라인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옆라인으로 다시 한번만 해볼게요. 네 번을 반복할 겁니다. 자, 예비보 원, 투, 쓰리, 포. 원서 있는 박자. 그다음에 투, 쓰리. 4, 1, 다시 한팔 움직여서 2, 3, 4, 1, 네번 반복해 볼게요. 2, 3, 4, 1, 2, 3, 4, 1. 네. 베이징 무브먼트. 지금 예, 동작을 네 번을 반복해 드렸습니다. 그럼 그 다음 동작은 스파턴이라는 동작인데, 스파턴은 우리가 지금 이 상태에서 왼발을 먼저 사용할 건데요. 오른쪽 스팟을 하기 위해서 왼발이 오른쪽 앞을 대각선 라인으로 예, 이렇게 건너가서 중심 이동. 그다음에 터닝. 한 8분의 5톤 정도 돌아서 터닝해서 나머지 턴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3 and side 4. 자, 레프트 스파턴. 왼쪽으로 가기 위해서 오른발이 왼쪽 다리를 건너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대각선 라인 앞쪽에다가 체중 실어서 2, 예, 3, 4, 1. 자, 요것도 네번 반복 다시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준비 스파턴 2, 3, 4, 1, 2, 3, 4, 1. 자, 이렇게 네번 반복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베이징 무브먼트하고 지금 스파턴 두 가지 동작을 했어요. 이거를 제가 뒷모습으로 연결시켜서 네 번씩 반복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예비보. 1, 2, 3, 4. 1,
One, two, three, four. One, two, three, four. One, two, three, four. One, two, three, four. One, spot on. Two, three, four. One, two, three, four. One, two, three, four. One, two, three, four, one. 네. 자, 이렇게 해서 베이직 무브먼트하고 스파턴 두 가지 동작을 보여드렸어요. 이번에는 오픈 베이직을 제가 옆모습을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끝났습니다. 스파턴하고. 자, 그러면은 오픈 베이직 왼발이 앞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two, 갈까 말까예요. four, one, 오른발 뒤로 back. three, 이것도 네 번 반복. one, two, three, four. One, two, three, four, one. 예, 오픈 베이직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참 쉽게 따라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서부터 하는 동작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숙녀분들은 지금 이 동작을, 지금 제가 하는 이 4번 동작을 정확하게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물론 신사분들도 당연히 이건 외워놓으셔야 되는 건데 우리 숙녀분들은 이 동작으로 나중에 더 많은 동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외워놓으세요. 자, 그리고 런어웨이 샷의 동작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끝났어요. 오픈 베이직해서 이렇게 끝났어요. 그러면은 예, 두 번을 걸어갈 건데 왼발 한 번, 오른발 한 번 이렇게 걸어가서 하프 턴으로 터닝을 만들어 줄 거예요. 여기서 왼발, 다시 오른발, 터닝해서 왼발이 얼른 뒤로 가게 만들어 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오른발을 왼발 옆에다 갖다 붙이면서 크로스 풋체인지를 만들어 줄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왼발 3, 4, 와는 서 있는 박자. 다시 왼발, 오른발, 터닝해서 다시 왼발 뒤로. 네. 여기에서 저쪽에서는 크로스 풋체인지를 했는데 여기서는 백을 할 겁니다. 오른발을. 자, 오른발 백. 3, 4, 1. 왼발, 오른발 다시 한번 걸어갈게요. 왼발, 오른발, 터닝 해서 오른 왼발 뒤에다 갖다 놓으시고 크로스 풋체인지 3, 4, 1 다시 한번 왼발, 오른발 4, 1 네, 자 런어웨이 샷세가 끝났어요. 그럼 그 다음 동작은 사이드 스텝이라는 동작인데 요 동작은 제가 뒷모습을 보여서 동작을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럼 사이드 스텝이에요. 여기서 백해서 2, 3, 예, 4, and 다시 이쪽 왼쪽으로 2, 3, 4, 1은 서 있는 박자, 다시 한번 2, 3, 4, 1. 예, 쿠카라차라는 동작은 예, 갈까 말까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체중 실었다가 다시 제자리에 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4, 1. 자, 이제 오른쪽으로 다시 갈 거예요. And 2, 3, 4, 1, 2, 3, 4, 1. 다시 여기서 쿠카라차를 오른쪽으로 진행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4, 1. 네. 이렇게 해서 초급반 베이징 무브먼트가 끝났어요. 요거를 열심히 예, 화면상으로는 제가 전체가 다 나오기 때문에 보시고 익히시면은 우리 다시 만났을 때 어때요? 훨씬 더 편안하게 네, 수업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정확하게 우리 초급반 동작 익히시고요. 제가 음악을 틀어서 한 번만 시연을 해 보이겠습니다. 자, 오른발 예비보. 양손을 힙본 옆에다 올려 놓으세요. 1 2 3 4 1 2 스파턴 오픈 베이징 런어웨이 샷세
백해서 크로스 풋체인지 사이드 스텝 들어가요. 쿠카라차 다시 쿠카라차. 네, 여기까지. 저희가 상반기 첫 주에 우리 초급반 룸바 루틴을 조금 했어요. 조금 그거 잊어먹었을까 봐 그 루틴을 제가 다시 한번 시연하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같이 커플로는 안 했는데 그때도 코로나 확산 때문에 커플로는 안 하고 그냥 싱글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싱글로 우리 남자 동작부터 먼저 시연해 볼게요. 예, 그냥 이렇게 볼게요. 왼손 앞으로 예, 이렇게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파트너의 견갑골 쪽에 요 오른손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 상태에서 오른발 예비보 인 상태. 자, 여기서 지금 우리가 홀드한 상태입니다. 이 상태가. 그래서 베이징 무브먼트가 세 번이 이루어지는데 그게 터닝이라도 60도씩 해서 180도 터닝을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이제 화면상으로 조금 이제 보기가 힘드시겠지만은 그래도 그 부분을 한번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2 3 4 1 왼발 앞에 2 3 왼쪽으로 터닝 60도. 1 오른발 뒤로 2 3 다시 60도 터닝 4 1 2 왼발 앞에 4 1 언더암 턴을 한 번만 돌려 주세요. 이렇게 약간 예, 크로스해서 파트너를 왼손으로 돌려 줄 겁니다. 2 3 해서 양손으로 이렇게 잡을 거예요. 이 상태에서 뉴욕이란 동작을 세 번 할 겁니다. 세 번. 여기서 엔드 2. 자, 손 이 손은 파트너를 잡고 있는 손이고 이 손은 뒤로 예. 이렇게 쭉 뻗어 주세요. 3 다시 파트너 보고 4. 1 다시 반대. 2 엔드 3 4 1 2 3 4 1 스파턴. 3, 4 안에서 이렇게 방향이 바뀌어서 180도로 이렇게 돌아져 있어요. 자, 요거 남자 동작입니다. 예, 우리 신사분들은 요거 보시면서 열심히 열심히 연습하세요. 이제 우리 여성 동작을 할 겁니다. 여자 동작. 자, 그러면은, 예. 자, 여자는 오른팔로 남자가 왼발을 지금 왼팔을 들고 있죠. 오른팔을 가서 대시고 그 다음에 남자의 어깨 너무 위에다 대지 마시고 살짝 밑에다 대실 거예요. 그 상태에서 왼발 예비보인 상태예요. 그래서 이 상태. 지금 이게 파트너하고 홀드하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를 유지하시면서 춤을 추세요. 자, 1, 2, 3. 예비보 왼발로 중심이 이어갔습니다. 남자가 왼발이 앞으로 나오니까 여자는 오른발이 뒤로 가야 돼요. 그래서 2, 그 다음에 3, 60도 터닝, 2, 3, 4, 60도 터닝, and 2, 3, 60도 터닝 했어요. 그럼 여기서 스파턴 돌듯이 남자가 돌려주니까 여자는 돌면 됩니다. 그래서 스파턴 돌듯이 놓으세요. 2, 예, 3, 4, 1. 자, 뉴욕이란 동작을 세 번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파트너하고 이렇게 서 있으니까 이렇게 4분의 1 턴을 도시면 돼요. 그래서 and 2, 3, 4, 1, 2, 3, 4, 1, 2, 3, 4, 1. 파트너하고 같이 스파 턴을 도시면 됩니다. 이렇게 3, 4, 1. 자, 그래서 우리 숙녀분들은 여성 동작을 아주 열심히 보시면서 연습을 해 놓으시면은 우리 나중에 다시 만났을 때 너무너무 쉽게 접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베이직도 열심히 연습하세요. 자, 그러면 다음에는 중급 베이직 동작을 예, 시연해 보일 겁니다. 아, 중급 회원님들 안녕하세요. 아, 지금 중급 우리 상반기 때 배웠던 룸바 베이직 동작을 예, 음악에 맞춰서 시연을 한번 할 거고요. 그
그다음 우리 상반기에 배웠던 루틴이 있어요. 그 루틴 다 잊어먹었죠, 그죠? 그래서 루틴을 제가 남자 동작, 그다음에 여자 동작 이렇게 나눠서 시연을 해볼 겁니다. 그러면 우리 중급반 우리 회원님들은 집에서 화면상으로 열심히 열심히 보시고, 예, 남자 동작은 신사분들이 열심히 연습하시고, 여자 동작은 우리 숙녀분들이 열심히 연습하시면은 나중에 만났을 때좀더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하실 수 있. 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예, 운동도 되고 그다음에 마음에 이좀 우리 좀 너무 무료하고 좀 힘든 시간 보내시는 우리 회원님들이 좀더 건강한 생각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중급 룸바 베이직 시연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른발 뒤로 백할게요. 예비 보입니다. 원, 투, 쓰리, 포. 남자 동작 루틴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른발 예비보인 상태에서 예, 오픈 포지션 상태예요. 파트너하고는 한 손만 잡고 있는 겁니다. 남자 왼팔, 여자 오른팔. 그래서 원, 투, 쓰리. 예, 오른발 앞으로 나가는 예비보예요. 자, 왼발 체크. 네, 투, 쓰리, 포. 원, 예, 반발짝 정도 왼발이 오른발보다 뒤에 가 있습니다. 요 상태에서 오른발 백해서 투, 쓰리, 8분의 1턴 정도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남자, 여자는 파트너의 왼팔 쪽에 지금 가 있습니다. 대각선 라인, 펜 자세예요. 여기서 다시 한번 쳇 동작, 투, 쓰리, 포, 원. 자, 손바닥으로 파트너를 딱 막아서 이쪽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내팔 안에서 돌수 있게끔 알레만한 동작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투. 자, 왼발은 사이드 왼쪽 쓰리, 포, 원 하고 홀드된 상태. 자, 이 상태에서 라이트 툴, 레프트 턴을 만드는데 여기서 남자는 쿠카라차 한 번만 해주세요. 포, 원. 여성분을 다시 펜 자세로 보내줄 겁니다. 투. 3, 다시 8분의 1턴 만드세요. 여기서는 오버턴 하키스틱이 될 거예요. 엔드 2, 3, 수신호가 틀려요. 4. 자, 손등이 바깥쪽으로 내가 볼수 있게끔 만들어주세요. 이거는 파트너를 바깥으로 나가라는 수신호인 거기 때문에 우리 신사분들이 확실하게 수신호를 만들어주셔야지만 숙녀분들이 예, 거기에 맞춰서 춤을 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살짝 백 어크로스에서 예, 대각선 라인 만들어서 그다음에 왼발을 조금 앞으로 당겨서 파트너 걸어가니까 포완해가지고 프롬나드 포지션 만들어주세요. 자, 여기에서 빠른 뉴욕화, 빠른 핸드 투 핸드가 들어가요. 그래서 M박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데 화면상으로는 설명하기 때문에 조금 느릴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투앤 쓰리 빠른 뉴욕 포앤원 빠른 핸드 투 핸드입니다.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 오픈 힙 트위스트를 반만 진행을 할 거예요. 앤드 투 쓰리 포 파트너 남자 파트너 원 하고 180도로 돌 거예요. 예, 이 상태에서 지그재그 왼발을 앞으로 먼저 들어갈 거예요. 투앤 쓰리. 예, 네네. 신사분들, 요거 화면 보시고요. 열심히 열심히 연습하시면서 운동도 되시고 동작도 익히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성 동작을 이제 다시 시연해 보여드릴게요. 자, 여자. 자, 왼발
예비복. 자, 오른손은 파트너한테 이렇게 예, 주세요. 어깨 내리시고, 목쭉 뽑으시고, 인 상태에서 오른발, 왼발 예비복 할게요. 1, 2, 3, 4. 1, and open hip twist. 2, 3, 4. 1, 왼발, 오른발, 4. 1, 펜 자세에 지금 서 있어요. 여기서 알레마나 동작을 돌 건데요. 스파턴 돌듯이 남자의 예, 팔 안에서 도는 겁니다. And 2, 3, 4, 1. 예, 남자가 막았어요. 지금 손을. 그래서 내가 이쪽으로 돌 수밖에 없어. 내가 섰던 자리에다 다시 가서 스파턴 돌듯이 2, 3, 파트너한테 홀드가 되면 됩니다. 이렇게. And 4, 1. 했죠. 그 다음에 여기서 쿠카라차 2, 3, 4, 1. 한번 했죠. 자, 왼발이 체중이 없는 발로 다시 펜 자세로 들어갈 거예요. 2, 3, 4, 1. 오버턴 하키 스틱 앤드 2, 3, 4, 1. 그대로 걸어가세요. 왼발, 오른발. 3 앤드 예, 프롬나드 포지션 만들어 주세요. 여기서 빠른 뉴욕 한 번, 빠른 핸드 투한 번을 들어갈 거예요. 앤드 2 앤 3. 다시 4 앤 1. 네, 이렇게 들어갔죠? 여기서 오픈 힙 트위스트를 반만 들어갈 겁니다. 앤드 2, 3, 4 했죠? 우리 여성분들 여기서 론데를 치셔야 됩니다. 우와! 이렇게 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발이 뒤로 갔죠? 여기 이럴 때 우리 남자들, 신사분들 발을 앞으로 들어올 거예요. 2 and 3, 4, 1. 아, 중국반 회원님들 다 잊어먹었죠? 전혀 기억 안 나시죠? 자, 남자는 우리 신사분들은 남자 동작 아직 지금 익히셔야 되고요. 숙녀분들은 여자 동작 익히셔서 예, 숙달된 동작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나중에 만났을 때이 동작이 편안하게 이렇게 느껴지도록 그렇게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